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영구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 김영구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형구 김. 예. 46세 남성으로 매일 소주 한 병을 드셨다고 합니다. 음주력이. 그리고 3개월 전부터 상복부 불편감이로 내원했는데, 환자가 초음파 검사상 프로미넌트 GB 월 시크닝이 있고, GB 캔사를 의심해서 CT 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통증이 좀 있어가서 내원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한 통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 담낭이 딜라테이션 됐고 내부의 담낭에게 바일 슬러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백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두꺼워져 있고 간실질도 지방침윤이 보입니다. 그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딜라테이션은 없고 포탈베인, 익스트라헤파 포탈베인은 정상입니다. 칼라 도플라의 담낭백이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담낭이 확장이 되고 내강에 바일 슬러지가 있고 안에 결석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환자는 통증이 있는데 아주 심한 통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낭 내강이 확장이 있고 백비호가 있고 담낭배 혈류 신호가 있고 담낭 내강에 바일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렇으면 어큐트 콜레시타이티스 소견에 맞는 것 같은데 담낭 주위에 액체 저류상이라도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 담낭염이냐, 그냥 담낭이 내강이 확장되어 바일 슬러지가 되느냐, 만성 담낭염이냐. 지비 캔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비 캔사가 되면 주위에 침윤상이 있었는데 그 침윤상 보이지 않고 담낭벽이 균질하게 두꺼워져 있죠. 그래서 급성 담낭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크로닉 알코올리즘이나 또는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에서 갑자기 어큐트 엑사셀레베이션 되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급성 간염 담낭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자는 외과로 컨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트리플 레이어죠. 안에 고액고, 중간에 저액고, 바깥이고요. 내강에는 슬러지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작은 거는 혹시 미세 결석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영상도 보시면 칼라 도플러의 백에 혈류 신호 증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티팩트보다는 진짜 혈류 신호일 것 같습니다. 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큐트 콜레시타이티스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노그래픽 머피 사인이 저명하면 이것은 뭐 어큐트 콜레시타이티스지만 그렇지야 저명하지 않고 이키보카를 하더라도 어큐트 콜레시타이티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알코올릭 환자들은 통증이 별로 없는 수도 그렇게 증명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정례 보내주신 우리 이상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